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Q&A, 핫도그TV의 Q&A, 핫도그TV의 궁금한 걸 물어봐. 안 맞췄는데 대답. 출발. 재은님이 남겨주셨어요. 두 분의 전공이 궁금합니다. 저는 전기과였어요. 전기, 약간 공대 쪽. 저는 연극영화과에 대학 중이에요. 김하령님, 두 분 각자 좋아하는 여성의 스타일이 궁금해요. 둘 달라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조금 여리여리하시고 약간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약간 이런 간여린 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부시는 걸 좋아해요. 부시는 걸. 저는 약간 주관 강한 사람. 성격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청순청순한 것보단 약간 섹시섹시 약간 섹시섹시라기보다는 옷 잘 입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야하게? 그렇죠. 어떻게 잘 입는 분? 여러분이 판단해. 연예인 이상형 연예인으로만 하면은 약간 저는 도깨비 나오셨던 고은님 그런 느낌의. 저는 격리. 격리? 나인뮤지스. 나인뮤지스 격리. 기동님 지금 팬티 색은? 제가 확인을 똑바로 해드릴게요. 흰색이야? 흰색은 아니지. 너 애야? 기저귀를 쳐봤어. 이 새끼가 이렇게 말하면은 니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쎄 흰색인 줄 알아. 완전 그 흰색이 아니고 약간 기동오빠랑 재율오빠 중 누가 더 연애 많이 해봤나요? 누가 더 많이 해봤죠? 연애는 기동이가 많이 해봤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훨씬 많이 해봤겠죠. 훨씬까지는 아니고. 훨씬까지는 아니야? 한 두 배는 되지 않아? 그래서. 아니 아니 제가 허세 부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세 없어. 너의 가벼운 불장난들도 스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해! 효로롱님, 기동님이랑 재율님 담배 펴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둘 다 비흡연자예요. 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쌩 비흡연자죠.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저 네, 어렸을 때 저희 집 자체가 약간 크리스찬 집이라서 담배 피면은 그 인간은 죽일 놈이다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탄? 어, 그 사람 악마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서.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김누리님, 아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질문이요, 기동님 왜 그렇게 매력이 뿜뿜 하세요? 그러게요. 그 사람 악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그렇게 매력이 뿜뿜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생겼나요? 저요. 저요. 박채원님,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건가요? 저희는 저희가 맨날 촬영하고 이 편집하는 요 장소는 저희 스튜디오예요. 사는 거는 여기서 가끔 같이 자긴 하는데 사는 거는 각자 다른 데 삽니다. 아 아니요. 좋아요가 좋아요가 94개나 있어요.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일이 있으셨죠? 혹시? 여러분들 사실 기동이 얼굴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얼굴이 진화한 거예요. 잘나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해서 생존을 해야겠다, 웃겨야겠다, 얼굴로 웃음을 줘야겠다 해서 진화된 상태인 거죠. 기동 오빠는 여자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재열 오빠는 맨날 그게 왜? 하는 게 컨셉인가요? 컨셉이었으면 저도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컨셉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걔 컨셉이지? 자 그럼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Q&A 시간에 바로 이게 컨셉인지 진짜인지 바로 물어볼게요. 자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 여자친구 이빨에 틴트가 묻어있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죠? 아 이분 왓다시와 윤지데스님 굉장히 비법이라기보다는 그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 연결 바로 가시죠. 자 리얼로 어머니한테 지금 바로 즉석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왜 잘생겼는지 물어보려고. 저도 그 비법을 몰라서. 엄마 바빠? 아니 왜? 엄마. 어? 나 잘생긴 비법이 뭐야? 너 술 먹었어? 너 술 먹었어? 그게 아니고 이름이 왜 핫도그TV예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 진짜 이 질문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전화통화 하셨던 우리 재열이 어머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뭐 핫도그가 먹고 싶으셨는지 뭔진 몰라도 엄마 뭘로 할까 그랬는데 핫도그TV 이렇게 핫도그 해가지고. 어때? 이랬어. 아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영상 찍을 때 여자 역할 해주시거나 진행해주시는 여자분은 누구죠? 편집도 그 언니가 해주는 건가요? 아 요거는 그분들이 누구냐면 가끔 여자친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나 눈치 되게 빨라 너 여자친구지?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저희과 학교 대학교 저희과 후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핫도그TV 같이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저희를 되게 좋아해주고 그래서 같이 영상을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핫도그TV 주제는 누가 정한 거예요? 저희 팩트체크를 말하는 거겠죠? 완전 예전 팩트체크 때는 제가 거의 다 했고 요즘 리얼 팩트체크는 저희가 안 정해요.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정해와서 저희는 즉석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재열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섹시할 수가 있죠? 섹시한가? 섹시한 거 한번 보여줘봐. 아니 진짜 섹시하다. 사람들이 아니, 섹시한 깜짝 놀라. 사람들이 아니 깜짝 놀란다고. 섹시한 줄 아니 깜짝 놀란다. 사람들이 섹시한 줄 아는데. 기동 오빠 성함이 기동인가요? 기준인가요? 옛날에는 권기준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동인지 기준인지 헷갈려요. 이거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기준이 기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동이에요 기동이. 제 본명은 권기준인데 영상이나 모든 활동을 권기동으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권기동이라고 불러주세요. 김민진님, 오빠들 매일 하나씩 올려두면 안 돼요? 맨날 보고 띠뽀. 배우디도 민디 맨날 보고 띠뿐데. 배우디 마음이 딱. 진짜 배우디 어떡해. 그리고 저희 사실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쉬면서 영상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경님, 선물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또 요즘 들어 선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선물 주소는? 뿅!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앞으로 저희에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동님이랑 재열님처럼 친구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 욕 많이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오래 친구할 수 있나요?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저희 둘이 친하다는 오해를 진짜 삼가해주세요. 그런 오해는 그 친한 거랑 욕하는 거랑은 별개. 욕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냥 싫어서 하는 거예요. 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동님은 왜 이렇게 여자를 잘 아시나요? 혹시 여자분이신가? 일단 A컵. 미친 놈아니야. 아 뭐해? 뭐 있나 보게. 아 뭐 있어. 달려있나 없나 보게. 존나 커. 아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 왜 그렇게 여자를 잘 알아? 아, 일단 저는 일단 중요한 게 제가 그렇게까지 잘한다 생각을 안 하고 굳이 왜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여자인 친구가 되게 많고 여자애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 막 수다 떨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해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를 많이 꼬셔봐서 이렇게 많이 유혹을 그 사람 악마다. 저희 관점에서 그렇게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판단은 너네들이 해. 하원님, 두 분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영상 보면 맥주 들고 찍으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 이거 맥주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도 있어요 지금. 맥주를 저희가 뭐 협찬 받거나 광고하는 거 진짜 절대 아니고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그럼 바로 바꿀게요. 아, 원래는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잖아. 그래갖고 그냥 냉장고에 뭐 있나 싶어갖고 했더니 맥주가 있길래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막 시그니처처럼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 빼고 있는 거예요. 황미영님, 고등학교 때 재열님이 기동님 수발 들어주는 역할이었나요? 이게 수발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뒤치작거리를 많이 했죠. 술 먹고 어디 가서 토하고. 아니 고등학교 때 무슨 술 먹고. 얘가 잘못한 걸 가서 괜히 나도 덩달아 내려가고 나도 또 같이 온다고 옆에서 그랬었죠. 네. 자 박보미님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재율님은 왜 입술이 검해요? 왜 입술이 검한지는 아, 이 친구한테 아픈 추억 있어. 어렸을 때 불이 나가지고 탔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검해도 검은 다 하면 안 돼. 이제 알겠죠? 이렇게 오늘은 악플 읽긴 아니고 댓글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궁금해하신 게 많이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댓글 읽어드리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